화장 브랜드 작업 방식인데. 저 그쪽한테 전혀 관심 없거든요. 딱 한마디만 합시다. 그 나요 분명히 구해주려고 차 두드린 거라고. 차? 아, 옷갈아 입던 거 훔쳐봤던? 아니었다니까. 누가 옷갈아 입는 거 훔쳐봤다고. 근데 여기 숫자 군대가 아닌데? 자, 입장 시작해주세요. 금방 진짜 똥광이다, 똥광! 어, 야야, 이거 좀 봐. 똥광이다, 똥광! 쓸고에 그만 광광이다. 자, 이제 자, 돌아가자. 네. 요거 고를 해, 스톱을 해. 일단 못 먹어도 꼬다. 요즘 것들 회사 맡길 놈이 없어. 나 이런 답답할 놈이지. 지금 몇 시가? 4시 5분입니다. 어, 그래? 아이고, 이거 또 놈놈한. 아유, 다리야. 아유, 늙은 것들은, 아유, 참. 앉으라. 저희 회사 팜플렛입니다. 너 신성 김여사 맞디? 네. 독한 년이라고 소문 났더니 비속어이 없어 보이는구나. 이거 나가리 아냐 이 판? 이거 쓰리고의 광방 피박인데. 하하, 참. 트럭이야, 거기서 거기니까니. 뭐, 저희 쪼가리들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라. 너희들 차파리들 아니가? 나는 돈이 넘쳐나는 늙은이고. 내가 앞으로 삶을 얼마나 더 살겠니?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내가 제일 타오픈 자동차 하나 구해와 보라. 돈은 내가 내, 내가. 구해오는 놈한테 트럭 100대 팔아주가서 그렇게들 알고. 아니 나라 말 다 끝나서 옹대이들 낯짝채들고 있나라. 나가라. 죽기 전에 가장 타보고 싶은 차 멋지네. 사장님, 저 먼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저씨, 저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.
언제 왔어? 왔으면 말을 하지. 공항 나갔을 텐데. 잘 있었어? 그럼. 야, 너 외국물 먹더니 세련돼졌다. 근데 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얼굴이 반쪽이냐? 얼굴이 없네 아주. 오빠야말로 살이 많이 빠졌네. 힘들지? 힘들어 죽지 그럼. 야, 여친 교수 만들려다가 뼈 빠지겠다. 에이, 그거 괜찮아. 야, 해봤자 올해가 끝인데 뭘. 이번 학기만 넘기고 와. 나 계속 있고 싶어, 보스턴에. 논문 안 됐어, 아직? 아니. 아예 거기 살고 싶어. 힘들게 학비 받고 알바하고 그렇게 말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그렇게. 야, 그럼 우리 결혼은 올해 또 넘기자고? 아, 너 화났어? 야, 그 알았어. 야, 오빠가 이번 방학 때는 오빠 꼭 갈게 미국에. 그 너랑 나랑 그 비행기 티켓도 다 비즈니스로 끊고 그 어디야 거기? 라스베가스? 거기 거 그런 데도 갔다 오고 좋겠지? 야, 저 비행기 표값 벌려면 차를 몇 대를 더 팔아야 되나? 이제 그런 고생 하지 마. 고생이라니? 오빠는 사정이야 뻔하고 요즘 우리 집도 많이 안 좋아. 세연아, 너 잘해왔잖아. 알아. 인정. 오빠가 그동안 나한테 좀 소홀했어. 너 힘들고 그런데 챙겨주지도 정말 못하고. 미안한데 오빠. 이제 나 보내주면 안 돼? 안 되지! 절대 안 되지! 소리야 지금! 결국 돈 때문에 힘겹다는 소린데. 야, 뭐 니들 바퀴벌레 커플이 뭐 하루 이틀 위기냐? 야, 돈 잘 버는 자식들은 한 달에 얼마나 버나? 뭐 한 달에 뭐 한 천 안 버나? 5천? 오우야, 많이 버는데. 형은 좋겠다.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웬만하니. 차한 대 못 팔아도 먹고 살만하고. 그렇지 뭐. 행복한 줄 아쇼. 배도 나 내가 잘못했어. 알았어. 어? 그래. 아, 그래도 어? 오늘 우리 형이다. 이래줘야지. 세현이가 나도 야, 이제 나고 나는 배가 이 배를 어떻게 이게 쏠까? 맡겨주십시오. 드림카 찾기 제가 해보겠습니다. 드림카? 네. 대산 회장님께서 꿈에도 그리는 차. 그리고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차니까요. 그래서 드림카. 좋네.